스마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스마트 사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스마트 사회로 그냥 정보 사회에 살다가 스마트 사회로 이렇게 편입된 자들, 그들을 우리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이주민에 해당돼요. 정보 사회를 살아가다가 스마트 사회가 돼서 스마트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고 아마 이 강연을 듣는 사람들 중에 20대 초반에 있는 거의 모든 자들은 넷세대 또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사회가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유년기를 지낸 사람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용을 했었을 건데 그들을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재 스마트 사회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와 그리고 디지털 이주민.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나누어서 스마트 사회 이전 사회를 특성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BG, Before Google. 여러분들이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을 하루에도 몇십 번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건데 그런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또는 그런 검색 서비스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와 나타난 이후의 시대. 그건 무엇을 뜻할 거야? 구글이라는 회사 또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우리의 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마트 사회 이전의 그 시대를 비포 구글 또는 애프터 구글이라고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사회 그 이전에 사람들, 특별히 어떤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나 감독 또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리더십이 많이 되었었던 사회라고 하면 지금의 사회는 리더십도 뭐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보다 파트너십 또 협력하고 그리고 협업하기에 능숙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로 또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S, AS 이렇게 또 형태로도 나눌 수 있을 것인데요. 이건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이전의 사회와 그다음에 나온 이후의 사회. 즉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이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패턴 또는 어떤 소비의 형태까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BS, AS라고 하는 이두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다이 우측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스마트 사회, 특별히 이제 장년들이 아닌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나 또는 정보 기기에 노출돼서 그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과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들. 그들을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하는데 그들의 특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날에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일 것인데요. 그 특성들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개방.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능력들 또 그러기 원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개방하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과
공유에 적극적인 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옷을 사던 아니면 어떤 선물을 하던 또는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던 본인들이 선택하기를 상당히 원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그 선택하는 것도 그냥 어떤 획일적인 거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 형태의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또 다른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포 구글과 애프터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이버나 또는 구글과 같은 그런 검색 엔진들이 매일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젊은 넷세대들 또는 네이티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구글링 또는 검색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요즘 항상 어른들은 청소년들 또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었죠. 그래서 요즘 장년들이 청소년들을 보고 너무 생각 없고 그저 그냥 검색만 해가지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많은 정보. 예전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상당한 분석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오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 같이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협업하기를 되게 즐긴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될 그런 일과 공부에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무리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재미있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죠. 일이든 공부든 재미있게 해야지 되는데 특별히 요즘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그 재미라고 하는 그 요소가 본인들에게 의사결정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드와 그다음 혁신이 나머지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존 전통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창조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스피드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의 청소년들 그들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의 단편을 가지고 보도록 할 건데요. 디지털 매체 읽기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디바이스 또는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그들이 전 세계에서 568점으로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디지털 디바이스에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잘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그들의 삶이 더 편해져야 되고 그들의 삶이 더 만족스러워야 될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건 2011년과 2012년 유아 또는 아동 또는 청소년 또 성인들 그들의 우울증과 그리고 ADHD의 퍼센티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걸 보면 현재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성인의 두 배이다. 그리고 ADHD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가 디지털 매체 읽기 검사에 저는 1등을 했지만 그 1등이 이 아이들의 행복함이나 이 아이들의 어떤 만족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 청소년들 또는 아동들 그들이 그들의 삶을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기관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 역량 또는 학습자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파트너십 for 21st Century Skills라고 하는 곳에서는 학습 및 혁신 능력 아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어떤 혁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 및 경력 개발 능력 그냥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 하는 이런 개념들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잃었을 때 또 다른 어떤 그 평생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능력 즉 나의 어떤 문제 또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디지털 디바이스, ICT 기기를 또는 정보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면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1세기 구성원들의 그런 역량으로 기초 문해력 또는 핵심 능력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오프라인의 사람의 그 만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의사소통 능력 또는 소셜 네트워킹 그런 능력들. 요즘 사이버 왕따,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의사소통 능력과 또는 다른 자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그 온라인 생에서의 소통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사이버 불링을 막고 또는 그것들을 해소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그다음에 직업 특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 사회 구성원들 또는 학습자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ATC21S라고 하는 시스코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만든 거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만들어낸 그 역량들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역량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람들 간 또 사람과 컴퓨터 간의 초연결 사회 그리고 많은 지식이 공유되고 그리고 개방되고 그것들이 융합되는 이러한 사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나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문제 해결 능력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와 또는 미래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역량들을 어떻게 익혀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고민해보고 또 고민된 그러한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사교육과 또 다른 전통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 또는 역량 개발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기도 하고 또 연구해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